이상의 태극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일자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데 저런데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마음이 떨리고 정말 원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이창범 원로 1세대 우리 박사님 우리 또 정근모 장관님 신문에 그때 그 시절 계속 그 연재가 되는 거 제가 아주 눈에 보았고요. 또 저하고는 이제 배전에 계셔가지고 장윤선 박사님 평소에 그 늘 존경하는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그 우리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산업이다 늘 그렇게 그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철도 전문가인데요. 제가 철도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늘 그 직원들 또는 동료들과 동료하고 또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 우리 원전 산업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원전 산업을 좀 따라가자. 왜냐하면 그렇게 해외의 기술을 수입해서 그 기술을 보고 모방해서 하다가 기술 자립화를 이루고 또 수출까지 이룬 우리 그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우리 철도도 반드시 좀
개척해보자 이렇게 그 아주 선망과 그 존경을 했던 그런 대상의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과 이 발전을 이룬 그 배경이 그 원전에서 나오는 풍부한 양질의 전기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또 그 위대한 성공을 이룬 그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17분의 그 1세대 그 원전 전문가들이시면서 또 지금 오늘도 아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원전 업계의 여러 그 전문가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국민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그 이 책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읽혀서 정말 그 원전 산업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그 제가 그 많은 국민들을 만나보면 지금 원전 산업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책들을 다시 읽고 우리 국민이 우리 그 1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도전 정신과 열정 이것을 또 늘 배울 수 있기를 그 바라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원전이 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런 지금 고통을 이제 겪고 있는데 저보다도 이 자리에 이 무에서 유를 이루신 그 원로 세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정말 그 저희 제가 그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이 그 정책이 결정돼서 여기까지 오고 이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뭐 이 자리에 주한규 교수님 보셨고 여러 그 우리 모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그 탈원전 반대 신한울 건설 재개에 대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49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아마 5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에서 저희가 또 대대적인 그 두목을 할 수 있도록 그 좀 한번 행사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오늘 이 책의 출간을 그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게 여러분들께서 우리 후배들, 후학들,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그런 도전 정신과 용기와 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원전 산업을 회생시켜서 대한민국을 회생의 길로 함께 그 이끌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오늘 이 책의 작가시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격려사도 해주실 수 있는 특별하신 분, 전 정금모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전체 그 프로그램이 많아서 많은 시간 못 드리는 것을 너무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원로이신 이창경 박사님하고 조금 아까 얘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원자력계가 겪고 있는 것이 요 다음 단계 엄청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모든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럴 기회가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개국이 거의 100개 가까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느냐 할 때는 한국이 항상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준 미국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한미 동맹을 맺자, 원자력 동맹을 맺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워싱턴하고 서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고려에는 우리 1호기가 이제 임무를 다 끝냈지만 거기에는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있어서 한국 사람이 반, 외국 사람이 반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전, 보수 이거 전체를 가르치는 그런 거입니다. 저는요, 탈원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도와주시는 데서 깊이 감사드리는 일방.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거의 80%가 지지하게 되는 원자력 발전소, 이거를 전 세계에 질 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짓게 된다면 국내에서 얘기하는 게 다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배님들과 또 우리 젊은 분들 또 학부형들과 함께 가는 이 행사가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여담 9월 중순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 그 UAE 아부다비에서 전 세계 에너지 총회를 열게 될 때 우리가 지은 그 원자력 발전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고 운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원자력계가 이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까지 발전하는 큰 도약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들이 모여서 10월에는 또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냐면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자기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에너지 담당 장관들이 10개국이 모여가지고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실망 안 하고 정말 새로운 세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희망이 되고 봉사하는 그런 친구의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일을 이끌어주신 우리 이승구 정말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지켜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 또 동료들께 힘을 내셔서 요담 일을 위해서 분발해 주실 줄 믿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격려사 보내주신 두 분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교수의 영상. 안녕하세요.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교수입니다. 오늘 제8차 교과서 포럼 자유숙제와 에너지 문제를 미래 세계와 논한다, 이 주제를 읽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행사가 있도록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한 민족과 국가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과 그리고 이 나라의 향후 모든 일들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이 자유가 삭제됐다는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헌법도 다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헌법도 인민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추정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자유가 붙어야지 다수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할 수 없는 것이 헌법적으로 규정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
전체가 중요하지만 국제기에도 보유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되고 싶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이 완전하게 대한 에너지분들을 응원하는 이 자리가 저는 매우 가치 있게 생각되고 이렇게 올바른 도치 자리를 바르게 논하고 오늘 논의되고 토의되고 또 좋은 발제의 내용들이 각분에 잘 널리 배분되어지고 알려져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다르게 소중한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8차 포럼의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수고하며 자녀들의 교과서 내용을 다르게 분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의 지침을 내주었던 바른교육 학부모회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좋은 연애의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께서 격려 영상 다녀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그동안 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널리 알려온 교과서 포럼의 세미나가 벌써 몇 가지 차례를 맞이했습니다.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 그러니까 오늘 집중 분석될 그 교과서가 대표 집필자의 허락도 없이 도장이 날인되어서 교과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당시 김상훈 교육부 장관에 대해 추궁을 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발뺌을 해왔습니다. 저희의 검찰 고발로 인해서 수사에 착수가 되었고 그리고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은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지시한 모든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과서가 담고 있는 세계관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러한 범죄 행각까지도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오늘 자유가 빠진 교과서 그리고 탈원전을 필두로 하는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심해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유, 그 속에서 개인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더더군다나 자유가 빠져버린 민주주의 그 앞에 어떤 민주주의가 오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원자력이자라는 에너지원을 핵이라는 공포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에너지 백년대기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무분별한 환경지상론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이 원자력을 이해해야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념에 경도된 탈원전 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대한민국을 더 이상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것이 사회민주주의가 될지 인민민주주의가 될지 모르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과서를 지켜온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염려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조금씩 빛을 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은다면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흔들기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과서 포럼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날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고려대 명예 교수님께서는 글로서 인사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자료집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씩 지체되고 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임을 제가 가슴 벅차게 느끼고 있습니다. 귀하신 원자력 1세대 분들의 그 노고를 저희 후배 세대가 좀 존경과 그
감사를 보내드리고 또 한편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세대가 함께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책을 한 권씩 받으셨죠? 자, 이제 북 콘서트를 맞이해서 다 같이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네, 한번 이 작품의 이름을 크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예, 오늘 너무나 귀하신 작가님들을 이곳에 함께 오셨는데요. 그 이 작품의 목차대로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그 본문을 잠시 대독해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수고하신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1분씩밖에 못 드리는 것을 나중에 좀 때려주십시오. 예, 출판한 기관의 한국 원자력 안전 아카데미 이승구 이사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뒤이어서 과제 발주처인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주한규 센터장님. 네. 잠시 인사 말씀하시죠. 치지만 한 1분 내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죠.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상황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고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이런 그 원자력 인쇄들이 그 최근에 완전 마피아 뭐 이렇게 식으로 받는 거 없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진솔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최근에서 제대로 안 들어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과정에서 우리 한은호 교수가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책이 여기 이따가 뭐 소감을 말씀해 주실 텐데 글로서 아마 다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소감 아마 짧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여기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 책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돼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동안 너무 딱딱한 우리 원자력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감동교육들이 제대로 좀 먹혀 들어갔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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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주현진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그 과제 공모에 그 좋은 과제 제안을 해서 또 귀한 책을 끝까지 잘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한은옥 교수님과 이승민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자로 참석하셔서 참여하셔서 아주 귀한 글을 또 정감 있는 글을 남겨주신 17분 1세대 원로 선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세대 선배님들이 헌신과 선각 이런 걸 통해서 원자력 길을 열어놓으셨고 저는 이제 2세대로서 이제 제가 이제 1986년에 컨버스턴 엔지니어의 기술전수 파견을 갔던 46명인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1세대, 2세대의 이런 원자력에 있는 분들이 아주 헌신과 노력을 해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원자력 기술을 이루어 왔는데 지금 이제 잘못된 근거, 다시 또 오인하고 잘못된 믿음 이런 걸 통해서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아주 급속하게 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원자력 기술이 무너지고 선배 여러분들의 그런 업적이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 토론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인데 미래 세대 우리 그 어린 청년들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잘 살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또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처 잘하고 또 4차 산업 시대의 전기가 풍부한 게 상용될 수 있는데 원자력이 계속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내에서도 많이 입장은 바뀌었지만 아직 대통령께서 확고한 그런 그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우리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탈원전 반대 명 지금 한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 100만 명까지 이렇게 가면은
청와대에서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직 이 탈원전 반대 서명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은 이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자기 친구나 뭐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거기 ok@tom.org 이렇게 쳐가지고 메시지 보내면 탈원전 반대 서명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거기 몇 번만 클릭하면은 탈원전 반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좀 참여해 주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전파하셔서 국민의 그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책의 본문으로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받겠습니다. 예, 파트 1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잘 익은 묵은지처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희 학부모 회원들이나 미래 세대들은 사실 원자력 서명에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나 원자력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나 지금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잘 물려줘야 될 그런 아주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년의 분노. 오늘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문희 작가님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본문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부모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어머니께 이야기해야 하나?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떨며 방에서 꼼짝을 안 했다. 저녁도 먹지 못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내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회초리 두 개, 세 개가 부러질 때까지 종아리를 쳤다. 종아리에서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어머니가 보다 못해 말리다가 방문을 열어주어 그 길로 뒷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날 밤은 그 집에서 잤다. 네. 박수로 계시지 않지만 이 작가분을 경례해드리겠습니다. 장문희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두 번째 작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건 작가님입니다. 박수로 예, 무대에 나오십니다. 이창건 작가님께서는 두 편의 작품을 내셨습니다. 1부의 귀환하라 명령이다. 2부의 프랑스의 미세스 독을 위하여. 너무 멋있죠. 예,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제가 교정을 제대로 못 봐서 미세스하고 뒤에 친구가 담당되는 거 그런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는 고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없는 내용을 1분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가장 적용되어 있는 게 의사는 개인의 병을 고치지만 국가와 사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중위, 미디움 닥터라고 그러는데 역사를 고치고 지구를 고치고 우리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데이, 그랜드 닥터라고 부르는데 원자력계의 사람이야말로 거의가 그랜드 닥터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린랜드의 얼음이 매년 250 입방킬로미터씩 녹는데 그것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린랜드 면적이 우리 한반도에 거의 10배가 되니까 그 3킬로미터의 얼음이 녹으면 바다 높이가 6m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남극 면적이 미국과 멕시코도 보다 약간 큰데 여기에 3천만 입방메다의 얼음이 있는데 이걸 다 녹으면 바다 높이가 60m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 평창까지 고려하면 세계 지도에서 파랗게 되어 있는 땐 전부 다 물로 덮일 것이다. 원자력의 말로 이런 재앙을 막아주거나 연기시키는 일인데 이 일에 정사하고 있는 비원자력계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밥 먹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창건 작가님의 귀하나라 명령이나 이 작품 본문을 보면서 사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시던 시절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이광영 작가님 자리에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널리스트십니다. 제목은 80년을 사는 동안이라는 작품을 쓰셨습니다. 작품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품은 작품 얘기 같고요. 사실은 저는 67년부터 물리학을 전공했다 해서 한국일보에서 과학, 기술, 의학 전문자를 시작했습니다. 67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 있다가 이제 제가 물리학을 했다고 해서 전문자가 됐습니다만은 그 무렵에 과학기술처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62년도에 우리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시작했는데 67년도에 경제개발계획이 연결해서 과학기술 5개년 계획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초기부터 과학기술 5개년 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그 나름대로 그 아이디어도 좀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도 좀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없었어요. 해방이 된 다음 될 때 우리가 과학기술계에서 박사학위가 된다 10명 아닙니다. 그 밖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기르지 않았어요. 과학기술계는 의학계가 길렀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 갖고 처음에 원자력을 만들고 원자력연구소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재정적이 어려웠지만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전문 인력을 외국에서 모시다가 그걸 이뤄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이제 재정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좀 실망하고 나중에 다시 외국을 나갑니다. 나간 다음에 키스트라는 것이 생겨나서 다시 그분들이 다시 또 들어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 모든 터가 원자력연구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키스트를 통해가지고 전문연구기관이 생겼고 오늘 이만한 수준에 오르는 것이 사실 뿌리는 원자력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실제로 일선 기자로서 그걸 폴로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이제 여러 우리 말씀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책이 지금 저 정부에서 좀 착각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잘못 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다시 진실로 돌아온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계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과학기술계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을 믿고 또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갖고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대한민국 기초는 아주 굳건하구나. 오늘 참석한 분의 세대 잘 주고 계시죠? 자랑스러운 우상을 우리가 잘 물려갑시다. 다음은 김진현 작가님이십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저한테 대독을 부탁하셔서 제가 본문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 동막골. 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독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1944년 늦여름 초가을 어느 날 오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유리창 커튼을 모두 내리라고 했다. 교실이 어두컴컴했다. 그리고는 첫마디가 지금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정부가 따로 있다. 우리 국기는 일장기가 아니다. 태극기가 있다. 우리 군도 따로 있다. 한글이 있다. 그러면서 칠판에다 태극기를 그리고 큰 글씨로 과겨 한글을 썼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생님 말씀은 다른 반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학교 3학년짜리 50명의 어린이들에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어학이 방황했다. 본문을 더 읽고 싶으시죠? 네, 책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머니의 숨결 이익환 작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력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어느 날 어머니는 반발을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빚잔치를 하였다. 당시 우리 집의 가세가 부자가 아니었기에 물론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 돈이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어려움은 그렇게 넘어갔다. 결국은 우리 집은 불탈터리가 되어 내일의 끼니도 겨우 걱정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동네에 가까운 친척이라야 사촌 형님인 종성이 우리 집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외가와 부모가 이 소식을 듣고 쌀까마가 오기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모두 흩어지게 되고 특히 자식들은 다른 집에 머슴살이로 갈 것이라 하였지만 어머니는 당당하게 자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안을 잘 보살펴 나갔다. 네, 1부입니다. 계속 더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번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에게 대독을 부탁해 오신 노재식 작가님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저는 양철 지붕집 건너방입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자연과학부 5개 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및 지질학과 대항체육대회 개최를 알리는 공지가 학과 게시판에 떴다. 내가 중학교 시절 남의 눈을 끌 정도로 잘하는 배구 선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은 물론 선배들이 찾아와 꼭 출전해달라며 간곡하게 설득했다. 4~4번 고사하였으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출전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물리과의 속적이었다는 화학과 팀과 대전 끝에 물리과가 우승컵을 차지하였다. 이 연례 행사 중 역사상 물리과가 우승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나를 마치 돌연변이 중 하나가 물리학과에 들어온 것처럼 야단 복사기였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작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상 작가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작품 제목은 상처 많은 영광이십니다. 저희 바르기 협동연합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보급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미운 어리석이처럼 말이죠. 다들 이렇게 좀 어스터하게 정정하여 오십니다. 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어쨌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아마추어가 썼다고 해서 이 프로님들이 그냥 어떻게 가해질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했죠? 도끼질을 한 그런 기분인데서 오라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아마 책에서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걸 아마 제가 얘기했으면 어디서입니까? 결국 원자로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유압입니다만 원자로에서 나온 열이 빛이 우리 지구에 전달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도고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식사, 쌀, 고기, 대추, 이 뭡니까? 실제 우리가 먹는 것은 태양이란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별에서 왔는데 별을 여러분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태양으로 바꿔서 보면은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원자력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태양이 없으면은 의식 의식주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모두가 원자력 에너지가 옆부터 온 것이고 이것을 요리하는 엄청난 요리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식물, 식물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파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공기 중에 있는 이 파랑이가 공기 중에 있는 뭡니까? 탄산가스. 그리고 불에서 빨아올리는 물을 가지고 그래서 방을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나온 길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신가 보지만 이 세상의 만물은 원자로 되어있다. 그러신 일 있죠? 이 이야기를 또 제가 했으면 별 감이 안 오겠는데 리처드 바일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나는 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이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있다는 그 정도는 나도 좀 알 것 같았는데 특히 이분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들으니까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원자로 해서 나오는 에너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원자에 우리 자칭이 원자로 되어 있고 또 원자력 에너지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가님이 술로 지킨 동창회장자리라는 작품을 쓰셨던 최성민님이신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잠시 남기신 작품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 나와 호적수인 시 교수와 만나면 막차 시간에 임박해서야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곤 하였다. 한 번은 막차를 놓치고 자전거 넘어서 걸어가다가 야경꾼에게 붙잡혀서 동네 파출소에 가게 됐다. 마침 당직근무자는 나를 알아보고 그 당시 나는 신변 보호 대상이었는데 그는 내가 처음 그 동네로 이사했을 때 인적사항을 확인차 면담했던 담당 경찰관이었다. 야경꾼들에게 나를 베개까지 잘 모셔다 드리라고 지시했다. 그 후로는 통행금지를 어겨도 야경꾼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한 일이 몇 차례 더 있었다. 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계시지 않지만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작품이 오페라 여행이라는 글을 쓰신 노윤래 작가님이십니다.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면 비는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을 위한 음악 축제가 열린다.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든 빈 시민들은 너나 없이 모두 광장으로 모여든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왈츠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빈 피라몬이가 연주하는 가운데 국립오페라단의 무기들이 왈츠를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아름다운 공연들에서 교향악단이 명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허망한 일일까? 이분의 그 희망에 저도 같이 동감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1부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2부 에디스는 전기 마피아 예, 이 2부에 실린 작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처음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분이어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용수 작가님 고향에서의 화형식 역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제가 잠시 본문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명의 날, 겨울바람도 심했던 1991년 12월 28일 동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모든 차들이 멈춰서고 길을 메운 데모대들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그 데모 군중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사람 모양의 큼직한 집단. 그 집단은 검은 붓글씨로 크게 쓰인 이용수란 이름이 붙어있었다. 이용수의 형상이다. 물론 그전에도 몇 차례 데모가 있었으나 그날의 데모가 가장 크고 격렬했다. 고향을 팔아먹은 놈을 죽이자는 구호가 이어졌고 가상의 이용수는 불빛 속에서 사라졌다. 데모의 현장은 화형식장이었다고 현장을 지켜봤던 채무가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 작품 끝까지 읽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장인순 작가님 앞으로 나오시죠. 작품은 청계천의 조국 근대화의 공적들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 미우셔서 길게 하시진 않으시겠죠? 책의 170페이지는 글이 제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는 제가 제목을 신화와 역사를 창조한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리라는 것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청계천이란 그 타이틀 붙여서 글을 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청계천을 복제한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청에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복귀하면서 거기다가
청계천의 조금 근대에 공동기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원자력 기술 자립하면서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계천은 수없이 다니면서 부품을 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청계천에 가면은 이름 모를 국적이 불분명한 부품이 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청계천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구하고 부품을 구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기술자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 게 청계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고착했는데도 공동기를 세우지 않았어요. 누군가 청계천에다가 조국 근대 공동기를 하나 세우면 좋은 역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글을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통일원의 통일 정책 자문을 했었어요. 그때 1995년인가 자문을 갔는데 서울대 교수가 저를 맞고 앉아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때 한참 한국 표준이 원자력 있니 없니 굉장히 시비가 많을 때입니다. 그때 교수가 저를 보고 요즘 언론에 떠들고 있는 한국 표준이 원자력 있게 있는 거냐고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좋아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랜저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였어요. 서울 시내를 달리는 그랜저가 미국 차입니까? 한국 차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수출을 하는 장면을 내가 보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 자립하면서 선진국가에서 많은 자료를 공부했어요. 그때 우리가 얻어낸 자료가 전부 쓰레기 같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술 식민지 과학 기술이 이제 받는 대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글을 쓰면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원자력 기술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날이라는 표현을 글에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쓴 게 뭐냐면은 저는 그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닥터 시슨더 미국 과학기술 부분에 만나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당시 국민소득이 70불도 안 될 때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닥터 시슨더 원자력을 하라고 어떻게 권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원자력 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수수구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닥터 시슬러가 대한민국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어떻게 원자력을 하라고 권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가난한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뜻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한 그 자체부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두 분의 만남은 역사상의 정말 극적인 만남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원자력을 하라고 권한 닥터 시슬러나 그것을 선뜻 받아들인 이승만 대통령이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두 분의 만남이 우리 역사상에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될 그런 역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원자력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국민 뭐든지 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국민.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 국민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국민. 그래서 저는 원자력계 만나면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화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이 골의 MC 자세는 방정식을 접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방정식에 빛의 속도가 들어가 있지? 아주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학 공부를 해서 다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20년 후에 1978년 제1과학자들 한국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여름방학에. 그때 제가 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불소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셨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월 정리를 하고 한국 79년에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저를 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꿀의 MC에서 하시는 광경이 2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만났으면서 야, 이건 내 삶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원자력에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기술자립을 하면서 정말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어요.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다. 큰 박수로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쓰셨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고요. 쓰신 그 본문 내용도 저의 가슴을 울리셨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하고요. 언제 한번 다 모시고 이 원자력계의 산 증인들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는 거 보면서 정말 뭐 핵이 뭐 방사선이 위험하다 이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고 알겠어요. 계속해서 다음 작가님이십니다. 기술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작품을 쓰신 이종훈 작가님.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안동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서울에 다니는 한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그 전기학교 다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은 전부 전기가 다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맞죠. 지금 전기가 모든 것을 다 전기 공유인데 그래서 전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 제가 농림학교를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기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공과대학 전기과를 하게 된 것이 큰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당일리 발전소에 견학을 갔었는데 당시 그 미국 원조 자금에 의해서 마산 당일리 3처에 10만 킬로와트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10만 킬로와트 가면 원자력이 하나가 140만이니까 10만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10만도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2만 5천짜리 4개를 건설할 때였습니다. 대학 3학년 가보니까 베텔 사람, 미국의 베텔 사람들이 원조 자금에 의해서 와서 발전소 짓는데 정말 참 부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발전소를 어떻게 짓고 건설하고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월발전소에 갔는데 그때 상 선배님이 그때 영월발전소, 헌발전소를 복구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리 지금 말이에요.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 동안 일을 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UAE에 우리가 그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 하면은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공기 내에 좋은 품질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술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하면서 제일 처음 그 관심을 갖고 본 것이 바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이고 우리나라의 제일 복잡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제가 그 한국전력에 있으면서 쭉 그 관리를 해서 처음 화력 발전소 건설을 하다가 70년대 들어와서 보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끌어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기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예산 내에 공기 내에 이 좋은 품질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일을 해왔었습니다. 기회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사실 미세먼지와 이 기후온난화 문제가 이 원자력 발전 사고보다도 훨씬 그 인류에게 더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통계와 화학에 의해서 완전히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사고는 안 났지만은 지금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이 오르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대단히 그 정치적인 그 산업이어서 정부의 정책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을 좀 수입해 와야 하는데 지금 요즘도 보면 지금 보르무스 해협에서 이 유조선이 피격을 당하고 남중국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두 군데를 거쳐서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년대에 원자기술 자립을 하면서 에너토피아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에너지 유토피아. 즉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자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에너토피아였습니다. 네, 이종훈 작가님 역시 원자력계의 상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원자력 걱정이시고 자나깨나 원자력 걱정이시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시환 작가님의 원자력 에너지로 바닷물을 민물로라는 작품 본문 간단하게 대독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슴에는 그런 꿈과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휴가도 반납하며 그렇게 핵연료 복사나 사업, 한국형 표준 원자로 기술 자립, 스마트 원자로 개발, 원자의 연구 개발, 중장기 사업에 매달려왔다. 그때는 힘들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고 동료와 후배들도 돌아보지 못했다. 오로지 원자력 기술 개발에만 생각하며 앞으로 달려왔다. 약 10년 전 연구소를 퇴직하고 난 직후 아내는 나에게 당신은 참 잘 살았다.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살 수 있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그러나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당신은 자식들이 가장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고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을 예. 계시지 않지만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이런 희생으로 세계 최강의 원자력을 있게 해주신 원자력 1세대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제3부 또 다른 과학의 길 제목이 재밌습니다. 신재인 작가님의 딸 바보와 짧은 바지 가족.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사회 보시는 분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를 작가로 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마피아입니다. 진골, 성골 마피아입니다. 저희 한 해 전에 한양대학교가 원자력 아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었을 때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GDP가 한 70불? 북한이 한 120불 정도 됐으니까 북한이 훨씬 잘 살 때고 지금 저희 과에 그때 그 당시 교수가 세 분 계셨고요. 여기 좀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쪽으로 저희도 많이 가르쳤는데 여기 이창만 박사님, 노재식 박사님, 저기 조만 박사님 뭐 이렇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도 배울 또 가르칠 교수님들이 안 계셔서 우리가 하다못해 외국어 대학까지 원전 동향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졸업을 했고요.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전부 다 돌아와서 그 당시 진짜 우리나라 전력 부족할 때 이걸 자립하자고 해서 또 노력한 결과가 현재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2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독도도 있고 지금 새롭게 이제 경제 한풍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랑 북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가 않는 참 그런 소재 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다 똑같은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 때 그 증기기관이 힘을 줬고요. 제2차 산업혁명 때 이제 가스기관이 힘을 줬고 우리가 말하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무슨 나오는 겁니다. 제3차 산업혁명이 원자력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원자력을 단순히 발전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원자력 산업혁명의 가장 키는
미세공학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전자혁명이 나오고 그래서 바이오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 앞으로 150년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원자력이 아까 우리 그 이광영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이 우리 들어와서 많은 과학적인 진보를 줬는데요. 지금 탈원전을 통해서 발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자력 연구 자체가 없어져서 원자력 에너지 플러스 원자력 동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제 2부에 하는 그 디스커션의 주 안점이 원자력 또는 에너지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과학기술, 힘, 우리 힘을 아마 주안점으로 생각해서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1세대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조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바지가 되게 어떨까 궁금했는데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따지다 보니 인공지능 조만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조만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좀 사기성이 좀 있지요. 제가 좀 사기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본 사람 기죽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1997년에 소위 그 이른바 제2 북핵위기 때예요. 그 북한이 핵을 갖다가 포기하는 대가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두 개 지어주긴 하죠. 그런데 거의 짓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만든 한국형 표준로입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파이럿 프로세싱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 핵연료를 사용하는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개발 책임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1974년서부터 한일 과학수산 간 회담에 통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정국원 작가님 계셨죠? 김준영 장관 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노재식 박사 계시는데요. 그 장관님도 제가 모셨고 통역으로. 그 다음에 노재식 박사는 1974년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이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몰라도. 제가 그때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몬주 개발계획, 일본의 고속중심로죠? 몬주 개발계획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원자력연구소에 일본 손님이 오면 자연히 연구소에 안내는 저한테 맡기겠지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첫 번에 하는 질문이 어떻게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느냐? 거짓말 아니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못 믿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도 진짜 한 마찬가지세요. 자, 기술은 사람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 붙어 있습니까? 다들 알고를 첨단 기술은 전문 기술 숙명, 숙명 기술자한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숙명 기술자한테 붙어 있습니다. 자, 소위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다 도입해서 그 사람들의 표준로라고 만든 불란서 소독, 그 당시 소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독일 아니에요. 소독. 그 다음 일본. 그 사람들이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원자력을 배울 때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자력이 첨단과학입니다. 원자력이 첨단과학이에요. 더군다나 어때요? 여러분 독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불란 사람 영어 얘기해 보시면 어때요? 잘못하시죠? 잘못합니다. 더군다나 첨단 기술을 다 미국 가서 배우는 거니까 어떨까요? 얼지요? 미국 사람들 프레젠트 대단히 시죠? 갑질이 심하겠지요? 그런데다가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
미니넷으로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려니까 어때요? 조자세를 어렵게 어렵게 배웠겠지요. 그렇게 해서 표준도를 만들었을 때 일본은 소득은 불란서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우가 좋은 자리에 자주 왕길수록 출세하는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나라죠. 즉 이직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으니까 오늘까지 하다가 일관두고 어때요? 좋은 자리를 가버립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겠지요. 정부는 어떨까요? 안전성 분석, 안전성 심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미국에는 소위 그 모든 도큐멘테이션 시스템이죠. 모든 기록을 갖다가 서류를 남겨놓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조현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1분만. 네, 30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아까 그 신재현 박사도 있고 아까 저 우리 센터장님 계셨죠? 자, 1986년 컴보션 엔지니어링의 첫 번째로 가신 분이 아까 센터장님이십니다. 44명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바둑 박사하니까 수두룩했습니다. 컴퓨터를 갖다가 자기 팔보다 더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미국 사람 또 외국 사람하고 학위를 경쟁적으로 따셨을 때 어때요? 미국 사람은 어려워 안 하죠? 모든 자료가 어때요? 컴퓨터에 들어있죠? 컴퓨터 자기보다 잘 다루니 어떨까요? 회사 걸 몽땅 가져왔습니다. 인해전술로. 그래 만들어진 것이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이 어떨까요? 첫 번째 반응이 그렇게 됐구나. 에라이. 나루호도 에라이입니다. 즉, 그렇게 됐군요. 대단해. 네. 피가 죽은 겁니다. 자, 한마디입니다. 한마디입니다. 이 얘기는 일본 사람한테만 했습니다. 일본 손님한테만 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여기 계시는 분은 한국 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한국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작가님을 남겨두고 있는데 포럼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덕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 미래세대 강동훈 박사님과 고재한 연구원님은 준비해 주십시오. 한영복 연구원님. 김재록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록 작가님을 소개 미처 못해드렸습니다.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해가지고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원소 그 화합물들을 어떻게 많이 복해가지고 국민 복지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그런 분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원자로가 연구용 원자로가 아주 작은 2메가 저 킬로와트짜리 총에 그거는 아주 원자로가 작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70년대 들어서 이제 2메가와트 연구용 원자로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크네시온 99M이라는 그런 방사성 동원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에너지가 특정하게 아주 딱 좋은 그런 방사성 동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몸 안에 넣어가지고 방사성 물질을 넣으면은 주사한다든가 먹는다든가 몸 안에서 방사선이 나오죠. 그럼 감마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바깥에서 몸 밖에서 그 감마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의사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판독해서
어느 부위에 암이 걸려 있다든가 암의 관계가 상당히 심하다든가 그런 판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암 감기가 짧고 에너지가 적다는 때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질병을 진단하는데 아주 좋죠. 그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바깥에서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는 거하고 다르습니다. 물론.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 하면은 아 어쩌라고 사람 몸에다 방사성물질을 집어넣느냐 그래도 괜찮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건 방사성물질이 몸에 오염됐을 때는 빨리 빼내야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건 특히 일반적으로 오염될 때 방사성물질은 암감기가 길고 또 우리 몸에다 해를 많이 주는 뭐 알파나 베타 이런 방사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해롭죠. 근데 우리가 쓰는 방사성물질에서 예를 들어서 1599M 같은 거는 감마선만 내고 또 암감기도 짧고 그래서 몸에서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여 가지를 한 40년 가까이 제가 근무를 했는데 10여 가지를 발견한 개발해 가지고 많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총을 보고할 때 아 국산이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 피했어요. 환자가 아니 난 그 주사 안 맞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또 저희 연배되는 김영국 박사랑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둘이 한 두세 번을 원자력병원 핵의학과에 가서 직접 주사를 맞았어요. 내가 개발한 걸 내가 맞아야지 그럼 누가 맞겠어요? 하시는데 김재록 작가님의 보급하는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기억이 납니다. 예,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치료도 받게 된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의 작가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준수에게 손자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중재 작가님 어서 나오시고요. 중재 작가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귀하신 1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립박수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PPT 올려주시고 이 휴수막 가운데서 우리 1세대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 장면을 한번 잘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중재 작가님 마지막 작가십니다.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한테 저희 큰 손자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손녀는 6학년이고 손자는 4학년이에요. 근데 이 손녀가 학교에서도 토론되는데 환경도 하면서 원자력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큰일 났다고 해서 저보고 아버님 와서 얘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손자하고 손녀를 데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 누구나 조상이 있잖아요. 그 조상 중에는 자랑스러운 조상도 있지만은 자랑스럽지 못한 조상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존경이라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근데 결국은 중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강력은 중력의 10의 38승대라는 게 아마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어쨌든 우주의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근데 그 원자력을 활용하면서 배척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했더니 내 손녀는 그래도 자기가 학교에서도 뭐 주장을 뭐 환경 구한다고 해서 바로 소원을 하는데 제 손자는 나는 할아버지 원자력 찬성!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안 쓰고 얘한테 원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 지금 사회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문가적 일은 전문가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요새 지금 뭐 판단 내는 사람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만 하지 과학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탈원전으로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적극 탈원전 안대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주시는 찬성할 만큼 아주 영특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세대 과학자 이 귀하신 분들에게 기립박수로 우리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세대 과학자 그런데 여기 있는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냐? 아니죠. 핀란드를 빼고는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예요. 아, 재생에너지 20% 됐는데, 20% 이상이 됐는데 왜 이산화탄소는 많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원자력 발전으로 나눠봤더니 재생에너지 상위국은 원자력발전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저탄소 상위국은 원자력발전이 이렇게 높더라. 핀란드는 양쪽에 다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높아서 재생에너지도 높지만 원자력도 높은 이런 나라가. 노르웨이는 원자력이 제로예요. 그렇지만 수력이 96%니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전력 요금 어떤가 보니까 여기 빨간 선 해놓은 나라들이 아까 보여드린 바로 그 나라입니다. 빨간 선 해놓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가 높은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다 전기 요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가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미세먼지도 당연히 많이 배출하죠. 전기 요금도 비싸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가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간단한 요거에 대한 결론은 간헐성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국가가
저탄소 국가도 아니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도 아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높아야만 저탄소 국가가 되고 전기요금이 싸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을 비교해보면 여기 보면 전력 소비량을 보시면은 독일하고 우리가 비슷하죠. 573, 뭐 단위는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526. 그런데 전력 소비는 독일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두 배죠. 왜 그럴까요?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혀 가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설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독일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재생에너지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자력이 줄고 있고 그 대신 화력을 못 줄이고 있어요. 화력을 못 줄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2020년 목표가 독일의 목표가 여기인데 지금 최근에 전혀 못 줄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독일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독일을 피해가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건데 프랑스의 10배 정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고 있어요. 요금은 두 배. 그러니까 요금은 두 배 높고 이산화탄소는 10배 많이 내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독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초기에는 잘 몰라가지고 독일 본받자에 대해 최근에는 말 안 해요. 이런 사실들 우리 원자력계가 명확하게 제시했고 결론은 독일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독일이 경험한 경험을 우리 경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독일을 피해갈 거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고급해야죠. 그렇지만 보존에너지지 원자력을 대체한다든지 화력을 대체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도록 하죠. 일단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국이 여기 있고 영국이 여기 있고 독일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이쪽이 인구 밀도고 이쪽이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여기 1와트 퍼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은 보통 풍력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선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에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온 나라를 풍력발전으로 깔아도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보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밀도가 낮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태양광은 이 정도 나와줘야만 되는데 이 정도도 안 나오죠. 5와트 제곱미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시별로 했어요. 여기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시카고라는 도시는 시카고만한 크기의 태양광 사막이 사막 태양광이 옆에 있으면 시카고는 태양광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카고 옆에 사막이 이만한 사막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쭈 있습니다. 인구 밀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이 정도 되고 만천 정도니까 에너지 만큼 태양광을 우리나라 전체가 하고 불가능. 근데 다 깔 수도 없잖아요.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도시들을 전부 찍었는데 태양광 사막이 타파할 수 있는 나라는 도시는 요즘 그렇게 안 되고 나머지 다 태양광 사막에서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월성이죠. 단월성이 뭐냐면 1년 동안에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 20%로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그것을 백업하기 위한 전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평상시에 운전하는 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서 별로 CO2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피크 발전, 백업 발전으로 가면 이렇게 많은 CO2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백업 발전을 가스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CO2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월성 에너지는
건설 비용 이외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요. 백업 발전 비용, 또 대기 발전 비용, 또 송전 배전 비용,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건설 비용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볼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간헐성 재생에너지는 공급이 될수록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태양광은 더 급격히 떨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비싸진다는 말. 처음에는 지금도 물론 비싸죠. 그렇지만 공급되면 될수록 태양광은 비싸진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패널값만 얘기합니다. 패널값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패널값은 전체 비용의 4분의 1이 안 되고 토지 비용, 기타 공사 비용, 인허가 비용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면 태양광 값이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적합합니까? 이런 나라, 빨간 나라들이 태양광이 적합한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보조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태양광은 열심히 보급하는데 산업, 태양광 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죠. 웅진에너지 이미 망했고 OCRG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내려가니까 투자비가 줄고 투자비가 줄으니까 일자리도 줄더라. 그러니까 태양광은 보조금을 먹고 자라는 보조금을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건설 일자리.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 두 개 할 일 별로 없어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산업. 태양광은 저에너지 밀도와 강화성이 내재되어 있고 뭔가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건 원자력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좋은 나라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 보급은 확대되지만 산업이 되는 태양광은 보조해 주세요. 그러면 파리협약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CC 기후변화 패널, 유엔산하 기후변화 패널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2030년까지 원자력을 이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도도 간신히 지금 갈지 말지 모르는데 1.5도로 가야 되는데 1.5도로 가려면 원자력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또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20년 만에 보고서를 원자력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친환경 에너지가 36%뿐이 안 된다. 20년 동안 열심히 태양광 풍력을 보급했는데 친환경 에너지 똑같아요. 왜? 원자력이 줄었어요. 원자력이 퇴역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고리력이 줄었어요. 퇴역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IEA는 안전성이 확인되면 계속 운전해라. 그리고 원자력도 간헐성이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보조해주면서 왜 간헐성이 없는 원자력은 보조 안 해주느냐 보조해라. 그리고 계속 연구개발해라. 그리고 정부 파이낸징이나 중소형원자로 인력유지 프로젝트 관리 능력 지원해라. 이게 IEA의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MIT에서도 원자력을 확대해라. 2050년 부하를 보니까 원자력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을 본받아라 이렇게 MIT가 우리나라 원전처럼 해야 미국은 사실 원전 건설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원전처럼 해야지 비싸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추진 제안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에 나온 건데 G20에서도 일본에서 했잖아요. 에너지 안보 탄소 배출 감소에 원전이 기여한다. 거기에 사인하고 맞댑니다. 정부가. 그래서 와서는 팔팔하다 안 했어.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연간 CO2 배출량 있는데 이게 최근까지 보면 이렇게 2016년까지는 간신히 어떻게 지켰어요. 그런데 2017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납니까? 전하실 때는 원자력이 줄었어요. 원자력이 줄었다기보다는 가동률, 이용률이 줄었어요. 근데 우리 목표는 어떻습니까? 여기죠.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맞춰도 2도씩 못 갑니다. 근데 1.5도 가잖아요, 국제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계산을 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전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와 정부 계획대로 갈 경우는 우리 목표치, 2030년 목표치를 전혀 못 맞추는 걸로 계산해요. 그러나 시나리오를 3사를 건설하면 탄신이 목표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 3사를 건설하고 그리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려면 신규 원전 8기 천지 뭐 이런 거 다 해요. 이런 결론이 많아요. 이거를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결론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살기다. 그래서 어디쯤 가면 좋으냐? 일본은 2030년 이후에도 이 정도 20% 이상 유지하고 프랑스도 이 정도 유지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압박이 많은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프랑스 사이 이쯤 어디쯤 뭐 30%나 40%는 원전이 가야만 우리나라 에너지가 안보, 환경, 경제 다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700만 명이 매년 죽어요.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 조한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OKR.org 제 책에 놀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친척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시적전문위원이신 박상덕 박사님의 발제셨습니다. 이어서 교과서분석연구회의 한영복 연구위원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강동훈 박사님, 조재환 연구원이 이어지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자 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영복 연구원님의 발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영복입니다. 저는 저 역시도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만 관청을 달리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왜 탈원전이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1년에 8760시간인데요. 매시간 동일한 전기를 생산해서 쓴다 그러면 이 정도의 전기를 쓴다라고 할 때 태양광이 얼마의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속성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밤에는 안 되니까 50%는 안 되겠죠. 아침 저녁에 해가 있다 하더라도 약해서 안 됩니다. 오후 4시 정도까지만 발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눈 오고 비 오고 구름 끼고 할 때 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다 빼고 나면은 15%, 1314시간이 남는데 하루 평균 3.6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홍보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3.6시간을 근거로 해서 수익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는 15%밖에 전기를 못 구하는데 공급증이 생길 겁니다. 해가 맑을 때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어진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마철에 쓰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용량의 전기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전기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강제로 막 생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전기가 남으면 어떻게 되냐. 전기는 모자라도 점점 남아도 점점이니까 저런 전기는 독일은 전력망을 통해서 주변 국가로 보내는데 손해보는 가격에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바로 전력체계가 불안정해지고 정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저 전기를 이와 같이 생산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광으로 15% 이상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15%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15%인데 실제로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참고가 가능합니다. 독일은 2017년에 5.9%였어요. 태양광의 비중이. 우리가 독일처럼 높아간다 하더라도 2030년대 중반 가야만 5.9%가 되니까 태양광은 30%를
원자력은 30% 이상의 전기를 공급했던 그 원자력입니다. 요새 많이 낮아졌지만은 이론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15% 이상, 독일조차 가능하면 2030년대 중반 가도 25%의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정전의 우려가 매우 큰 불안정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양이 적고 불안정한데 어떻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태양광의 속성이니까 누군가 여러분들께 탈원전하고 태양광을 쓰고 원전 없애자 그러면 태양광은 원전 그 15%밖에 안 되는데 그 공백의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상대는 할 말 없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환경 문제를 보면은 태양광은 이용률이 15%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원전은 80%입니다.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하면 65%의 공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LNG가 대신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 15%에 그 LNG 85%로 가자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전력 구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탈원전을 하려고 해도 탈원전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원전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 큰 충격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85%의 LNG 발전에서 이산화탄소가 무척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죠. 태양광은 햇빛 아니야?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15%의 태양광 뒤에 85%의 LNG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LNG와 태양광이 붙어 다니면서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LNG 깜빡깜빡 이렇게 발전을 해버리면 LNG는 석탄보다도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자면은 원전을 쓸 때보다 태양광을 쓸 때가 20배 가까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독일이 지금 그 온실가스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배출시킨다든가 지나간 20년간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 많은 유행을 일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집약도가 낮아지지 않더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경 전문가나 정부단체, 민간단체들이 탈원전을 하면 안 되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원전이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LNG에서는 초미세먼지도 발생되고 메탄이 나오는데 메탄은 여러 공정에서 다 나옵니다. LNG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메탄이 발생을 해버려요. 근데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그 온실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여기 주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공동 집필하신 책이 최근에 그 평등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조금 인용을 해드리면은 2015년에 우리나라가 사망한 사람이 미세먼지로 사망한 숫자가 11,924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6개월의 평균 수명 단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NG가 얼마나 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에서 보면요, 폐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1기가와트 대체할 때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예요. 330와트짜리로 쌓아놓으면은 1939km가 쌓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218배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로, 경부, 호남, 영동 고속도로와 동해서의 남해 해안도로, 6대 도로를 다 메꾸는 만큼의 폐기물이 나오는 겁니다. 1기가와트에서. 근데 이 문제가 태양광 패널은 처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3기가와트만 대체하면 우리나라 땅 몇십 년 후에 그것들이 다 폐기물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2030년까지 우리나라 11기의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죠. 아까 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30년까지 13기가와트의 LNG 발전, 3기가와트의 석탄 발전을 증설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어떻게 파괴하는지 한번 보면요. 이게 좀 400년 된 숲인데 경상북도 성주라는 곳인데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염전인데 염전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버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 검은색 사각형 보이는 것이 여기 지금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전국적으로 25,000군데가 파헤쳐지고 있는데 임야 38%, 농지 25%, 63%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환경을 다 파괴하면서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의
현재 그 현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각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 문구 보시면 나오죠. 친환경 가면서 태양광 발전 결사 반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상 태양광인데요. 저수지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수질오염 문제 없냐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알만한 면적에 설치된 것을 갖다가 테스트해보고 아 전혀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것이 얼마 전 TBS 방송에 나왔죠. 태양광 사업 복마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건데 일본 저수지에 저게 녹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잘 보시면 한번 이 저수지 수면과 저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수지 900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 설치된 면적보다 우리가 태양광 패널 설치된 면적이 훨씬 많죠. 이렇게 되면은 녹조의 우려가 상당히 크고 얼마안 가면 우리나라 이 900개의 저수지가 다 죽은 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어있느냐 태양광은 무한청정에너지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수정 보완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성을 보시면 원전은 62.1원입니다. 태양광은 174.2원인데 원전에는 원전 해체 비용과 사용 후 연료 처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죠. 복구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백업 발전소 비용까지 합친다면은 태양광은 여전히 200원 부근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료가 국회에서 태양광도 기술이 발달하면 장비로 내려간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독일의 전기료가 내려갔어야죠. 안 내려가고 독일은 계속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이 신고가인데 2018년이 가정용 전기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전기요금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한수원에서 2030년까지 156%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아니다 10.9%밖에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꼼수를 쓴 거예요. 한국전력이 지난 1.4분기 때 6,300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당기순이익으로 따지면은 800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7,100억의 적자가 났는데 원전을 썼다라면은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기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10.9%밖에 안 올라간다 해놓고 국회에다가 한전의 적자를 전기요금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원으로 보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 했는데 국회가 거절했습니다. 꼼수를 쓴 거죠. 어느 나라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식회사의 손실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그걸 충당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이 졸속하고 저급한 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 끝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과 마두간판 두는데 1200일의 슈퍼컴퓨터를 동원했다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추세를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스마트가 뭐냐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스마트는 조그만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조그만 나라들, 개발도상국들, 중진국들이 채택하기 좋은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면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우리에게 지휘해 올 테니까 우리가 세계 시장을 점유해 들어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탈원전으로 해서 이게 지금 무산될 위기가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원자력 생태계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고 장비를 팔아가지고 인건비를 정리해주면서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팔린 장비와 인력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뼈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 기업들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태양광을 해보지 알았던 그런 세력들이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 같은 데서 엄청난 거액의 보조금을 수령해가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국민적인 분노와 심판 앞에 놓일 것을 갖다가 그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에너지 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환경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발언할 젊은 세대들의 미래까지 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버리는 그런 망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을 저지하고 금년 내로 신한울 3, 4, 5기 재개되어야지
생태계 내에 500여 기업이 빠져나가지 않고 원전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탈원전을 저지하고 원전을 사수하는데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나왔던 것인데 그 자료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같은 수법의 범죄 행위는 오히려 더 증가. 문제는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과 해소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도 보호장치도 없이 밀어붙이는 태양광 사업 또 다른 비리 복마전은 언제 어디서건 터질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훈 박사님 이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미래 세대 1번 타자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서를 조금 이제 바꿔서 제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조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서 두 분께서 너무 전반적으로 잘 다뤄주셔가지고 저는 좀 미래 세대로서 제가 올해 서른 살인데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로서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통일 한국의 밤 무엇으로 밝힐 것인가 입니다. 한반도의 위성 사진입니다. 요즘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일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또 통일이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될지 평화통일이 될지 무력통일이 될지 북한이 내부에서 붕괴할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제가 죽기 전까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은 또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요즘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드폰 또는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어릴 때부터 착용하고 부모님들께서 위치 추적 장치로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또 긴급 상황에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 또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자라고요. 우리 손자 손녀분들 포로로 많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아이들 중에는 실제로 유튜버가 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100만 가까이 구독자를 갖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저는 효녀입니다. 아이들은 취미생활로 태블릿에 그림도 그리고요. 또 이렇게 머리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요. 또 이렇게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기와 전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들, 기구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면서 살아옵니다. 하지만 북한의 아이들 한번 봅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등교하는 아이인데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처럼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핸드폰 이런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북한 아이들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과 정말 다르게 이런 그 전자기기가 한동훈 박사님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 많이 춥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기 시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대전에서 제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걸어보려고 하다가 이상한 것 같다가 카페들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지금 운전이 여러 가지가 속도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여행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 지구 관련해서 박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온난화의 관점으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제 조재한 씨께서 좀 전기 디맨드 관련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량을 전 세계별로 이제 GDP, 개인당 GDP로 나눠서 이제 플로팅을 해보면 상당히 강한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미 에너지 사용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 자체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결국 대부분의 에너지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왼쪽 위 그림이 이제 남극의 빙분과 빙하의 그 녹는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이제 이런 경향적인 수치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많은 종들이 멸종을 할 수가 있고 또 산호체 이런 부분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CO2로 인해 산성화가 유도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온도가 1도, 2도, 뭐 3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1도, 2도, 뭐 3도는 직접 와닿지가 않잖아요. 뭐 그 정도 더위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따뜻한 물, 우리가 미식을 하는 물, 그 따뜻한 물과 실제 엄청 뜨겁다고 느껴지는 물이 실제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온도 1, 2도의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 1도 우리가 2도 오른다, 뭐 3도 오른다, 평균값을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곳은 그 온도가 높겠지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훨씬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역별로 다른 온도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균 온도 상승 대비 중위도와 고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보통 중위도에서는 2배 가까이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3배 가까이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지구온난화 가속화되면 말씀드린 남극 빙동이 되게 높고 또 그린랜드 자체가 높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해안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침수 피해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기후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하게 나타나는 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막 홍수가 또 심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기후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 온난화가 어떤 요인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도 있고 여전히 논쟁도 있긴 하지만 이제 과학적인 기반으로 봤을 때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은 인류가 배출한 CO2 또는 다른 종류의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에너지원별로 그러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이퀴블런트 CO2라고 해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CO2의 그 효과로 치환했을 때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플로팅한 결과입니다. 발전할 시에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양의 기반으로 돼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여기 갈탄 그리고 석탄이 가장 높게 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석유와 이제 가스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가
원자력에 와서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 결과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가 잘 나타나긴 하는데 왼쪽은 그 사망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위 에너지 생산량 대비 얼마나 많은 사망률을 보여주냐, 거기에 있어서도 원자력이 기타 다른 기존의 화석연료 대비 아주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사망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왼쪽은 직접적인 배출에 의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에너지는 기체죠. 기체를 이동시키거나 또 공급을 할 시에 유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LNG는 CO2가 아니라 메탄이라는 단위 분자당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러한 기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효과와 더불어 자연적인 이제 자연을 깎아내고 하면서도 CO2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이 부분도 다른 물론 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보시게 되면 가스의 경우에 그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양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렇게 배출할 수 있는 양까지 고려가 되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그 배출 효과는 실제 그 석탄에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배출될 수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실제 그 간접적으로 배출된 양이 고려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배출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예시가 프랑스와 독일인데요. 다시 앞서 박상현 박사님 발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독일이 프랑스에 비해 확연하게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뭐 물론 우리가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양광을 사용하게 되면 간헐성이 있습니다. 간헐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보조 발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공표를 한 상황에서 선택할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석탄을 사용하든 뭐 LNG, 우리나라와 같이 LNG를 사용하든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요. 독일은 원래 갈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탄을 사용하게 됐고 실제로 그 결과가 CO2 배출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요즘에는 독일을 유럽 내에서 아주 더러운 지금 경기를 지닌 나라는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죠. 그런 현실이고 프랑스는 그에 비해 원자력을 주변에서 선택함으로 CO2 배출량이 있어서 상당히 클린한 국가로 역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자력이 기존 에너지 대비 상당히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온실가스 배출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원자력 발전 자체가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에너지 덴서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도 되지 않는 크기의 이 팬을 보이시죠? 이 크기에서 나온 에너지가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석탄 500kg 혹은 석유 350m에 달하는 에너지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비약도로 봤을 때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온난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후쿠시마 사고, 이 사고에서 많이 유래가 됐죠. 이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쓰나미가 오면서 미상발전기가 침수가 되고 많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지진 자체가 원자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느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좀 가까운 지역에 오나가와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나가와에도 원전이 있었고요. 하지만 오나가와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반면 후쿠시마는 좀 저지되어 있으면서 그 침수에 충분히 고려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나가와는 또 지진이 더 강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버텼고요. 그 이후에 주변의 다른 그 구조 시설물들이 다 망가지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에 오나가와 완전히 실제로 대피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우리가 대피소를 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상 지구상에 봤을 때 천문대 이런 데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진의 내부 설계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설계이자 건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여기 돔 형태 많이 보셨잖아요. 두렵다. 당연히 그렇고 우리가 한두가 영화보듯이 커지고 또 갖다 때리면 부서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연속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뭐 트럭을 갖다 막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제트기 자체가 갖다 막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기반으로 했을 때 내려진 결론은 안전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병력 건물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이 일어날 수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자로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일까? 미국에서 실제로 원자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TMI 사고라고 해서 후쿠시마와 마찬가지로 노신용궁도 일어났고요. 또 우리가 앞서 봤듯이 사진에서처럼 수소폭발, 수소폭발도 실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연 미국조차 이제 일본처럼 뭔가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4일 후에 그 당시 카토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그냥 양복입고 그대로 방문할 만큼 아무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고 난 원자를 바로 옆에 있는 1호기는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어쨌거나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원자로가 미국에서 그 기본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에서 발생한 이 시나리오다. 즉 주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하다,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옛날의 타입에서 이제 타입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오면서 우리나라 원자로에는 추가적인 안전 설비들이 더 많이 설치가 됐고요. 실제로 수소폭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부터 해서 많은 그러한 안전 설비들이 추가되고 추가돼서 지금의 상황에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인데요.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특히 그 온난화 상황에 대해서 관련지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는 우리 삶과 또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강한 관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에너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 단순한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의 전망과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온난화 상황인데요. 현상이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세기 그 이상까지 겪으면서 나타날 상황이기 때문에 인류의 전망에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뭔가 신뢰를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